뭔가 그거하고 연관성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좀 배우는 내용은 자 우리가 좀 많이 뭐 들어봤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많이 뭐 어디서 막 주워 들은 건 있었을 거야. 자 피타고라스라는 걸 배울 거야.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울 거야. 자 물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고 이젠 여러분들 이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라는 것까지 오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게 뭐니 이런 얘기지 그지? 어 분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모임으로 얘들아 직각 삼각형이므로 이것은 분명히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직각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얘가 어 그럼 얘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거지.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 크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하나 크게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제 직각일 거 아니야. 그죠? 어.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A라고 쓰고, 맞아요? 이 꼭지점을 B라고 쓰고, 꼭지점님이 C라고 썼어. 자, 그러면 여기에 마주보는 변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지? 그 변이, 자, 여기 A가 바라보니까 여기를 보통 이렇게 small A라고 길이를 표현하고, 여기 꼭지점이 B니까, 얘가 바라보는 여기를 small b라고 표현을 하고 얘가 바라보는 여기니까 얘를 small c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지? 자 각각의 꼭지점과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은 그 대문자의 소문자로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놈의 이름은 선생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빗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빗변이야. 그때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무슨 길이에 관련이 있냐면 자 길이에 관련된 공식이야. 길이하고 관련된 공식 직각 삼각형에서 자 가장 긴 변 뭐죠? C죠. 이거를 제곱한 것은 그지? 빗변을 제곱한 것은 나머지 변을 뭐한 거? 각각 뭐하여? 제곱하여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공식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가장 긴 거 제곱한 것은 가장 긴 변, 즉 빗변이겠죠? 얘를 제곱한 것은 나머지 변의 제곱과 똑같다라는 게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자 그럼 여러분들 뭐 내용은 다 알 수 있으니까 거기 내용은 뭐 다 알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여기는 계단이란 말이야. 근데 다음 페이지부터 증명이 나오거든. 괜찮아? 자 이제 보자. 다음 페이지도 먼저 볼게요. 자 계산은 좀 이따가 이제 한꺼번에 쫙 하시고 우리는 증명을 할 건데 바로 몇 페이지? 19페이지를 봅니다. 얘가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이야. 자, 첫 번째 볼게요. 증명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되게 많거든? 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첫 번째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죠. 괜찮아? 자, 얘에 대한 증명입니다. 얘를 어떻게 선생님 이게 왜 그러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래서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야 라고 설명해 드릴게.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에 큰 뭐가 하나가 있냐면 뭐가 있어 얘들아?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에 한 변에 어디 쓸 거 없어. 여기 보시면 돼. 자 정사각형에 뭐가 있어? 한 변의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한 변의 길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A 플러스 얼마? B라고 줬다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 A 플러스 얼마? B라고 줬다고. 이러한 정사각형이 하나가 존재를 한대. 됐어? 뭐 이런 거 아니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정사각형이 이거 다 직각이겠죠. 여기서 도대체 삼각형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삼각형이 보이지가 않는데 직각 삼각형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만들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거기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고 보시면 돼요. 자 직각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 거야. 직각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 거라고. 어떻게 하나를 만들 것이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를 지금도 쪼개는데 A 플러스 B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는 A라고 놓고 하나는 B라고 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A라고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놓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A 플러스 B죠. 맞아요? 괜찮아? 그럼 여기 이만큼이 A야? 괜찮지? 그럼 잘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지. 여기를 A와 B로 쪼갤 거야. 그럼 여기가 A잖아. 맞지? 근데 여기를 B라고 할게. 이렇게. 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요만큼이 B라고.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잖아. 그 여기가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또 여기서 요만큼의 선행이 또 A라고 아 B지 미안. 여기가 B죠. 요만큼의 선행이 B라고. 요만큼의 B. 그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A. A가 되는 거죠. 따라와.
여기서 요만큼을 뭐라고 할까 선생님이? 뭐 어디서 B라고 하겠죠.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자 여기서 A AB 나눴지? AB 나눴지? AB 나눴지? AB 나눴지? 이름이 그거야. 자 그러면 자 뭐가 뭐 잘 봐봐.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이해하시고 자, 이해해주세요. 이런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요 네 마리의 삼각형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딱 봤더니 일단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지?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선생님 총 네 개가 보이네요. 그럼 이 네 개가 어떤 이라고 내가 물어봤어. 어떤 이라고 물어봤어.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 뭐 배웠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야? 직각 삼각형에 뭘 배웠어? 아이고 또 시작이구만. 뭐 배웠어? 윤성이? 합동 배웠죠? 직각 삼각형의 합동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직각 속에 직각 삼각형의 합동은 두 개였었죠? 뭐예요? 그렇죠. RHS와 RHA가 있어. 근데 내가 아무 때나 RHS, RHA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려면 제일 먼저 R이 뭐야? 직각. H가 뭐야? 빗변. 이 두 개가 일단 공통도로 같아야 돼.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네 개의 직각 삼각형이 직각 있냐고. 있죠? 맞아. 그럼 빗변이 어디야? 요게 빗변 아닌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질문할게. 요 길이가 같다고 나왔어? 문제에? 잘 들어봐. 여기는 요 길이가 같다고 나왔냐고. 이 길이가 같은지는 모르지. 얘 같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형이 딱 보기에 정사각형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직 얘가 같은지는 모른다고 내가.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얘를 사용을 못하는 거야. 이게 여기의 포인트야. 알겠나? 이 직각 삼각형 네 개는 RH와 S와 RHA로 합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못해요. 왜? 뭐가 같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H가 즉 뭐죠? 빗변. 여기는 여기 빗변이 있지 얘들아? 요 네 개가 같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네가 그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못하는 거야 윤성이. 응? 안 써? 그냥 버려져서 고칠 때까지 나 누굴 먹을 거라니까 계속.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얘가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자 좋아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그럼 왜 합동이 찾아볼게. 자 봐봐. 일단 여기 1번하고 2번만 따져볼게. 1번 2번 따져볼게 그냥. 그럼 이제 1번과 2번이 합동인 거 찾아보자. 일단 이거 변 하나 같지? A 같지? 여기 같지? 인정? 인정? 경찰이요? 인정? 여기 B 여기 B 같죠? 인정? 오케이. 여기 각 어때? 같지?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무슨 각이 같아? 끼인 각이 같지? 직각 필요 없지. 이거 아니니까 직각이 아니어도 되지. 끼인 각이 같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무슨 합동이야? A? 아니 S? A? S? 합동이란 얘기입니다. 괜찮아? 이해 가졌어? 그럼 얘가 이 네 개가 전부 다 A, S, A, S 합동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나 이 네 개가 모두 합동이므로 당연히 이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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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내 말 알겠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얘가 네 변의 길이가 같음으로 일단 첫 번째 또 따지는 거야. 천천히 생각의 흐름대로 가자. 우리가 확실하게 안 게 있어. 예림 이 네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이 빨간색 도형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아니죠.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고 해서 정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야. 뭐가 있죠? 아, 민지 뭐지? 마름모가 있죠.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말은 뭐. 말은 뭐가 뭔지 알지, 그치? 다 배웠어, 소득도 다 배웠습니다. 일단 말은 뭐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를 또 한번 추측을 해볼 거야. 자, 봐봐. 주먹. 자, 여기는 요 1번 삼각형에서 여기 있지. 여기 각을 내가 점이라고 할게. 여기 각. 여기 각. 오케이. 오케이. 눈을 부릅뜨고 봐. 여기가 뭐죠? X라고 할게. 됐음? 자, 그러면 도와줘. 여기 얼마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점이지. 얘를 들어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여기가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각이 X가 되겠지? 이게 됐어. 그럼 야, 도와줘봐. 여기서 이 점하고, 그지? 허진이, 요 X를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 점하고 X 더하면 몇 도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90도예요. 괜찮아. 왜 90도인지는 알아도 알겠죠? 180도인데 90도겠지.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여기 돌아옵시다. 여기 각이 나는 졸라 궁금해. 요거 몇 도야? 더하면 90도지? 요거 두 개 더하면 90도지? 요거 몇 도야? 180도지? 이거 180도지? 여기서 90도 빼면 여기 몇 도야? 그렇죠. 직각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그럼 여기서 마름모에서 저쪽이 직각이 또 나왔으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서 요 꼭지각이 90도면 5밖에 없어. 이게 바로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아 선생님 여기서 발전을 하는군요. 뭐라고 발전을 합니까? 얘가 드디어 비로소 정사각형이라고 우리가 비로소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갔니?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아는 게 뭐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아. 내변의 길이가 뭐이다. 같다라는 것밖에 없으므로 요거 갖고는 정사각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봐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이렇게 각대할 수 있지. 이거 정사각형 아니잖아. 맞잖아. 그건 내변의 길이 같다고 얘가 정사각형을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여기다가 여기가 다 90도가 됐다고 하면 그제서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기억하라는 얘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요건 다음 시간에 내가 쓰게 할 거예요. 알았음? 여기 이유 하나하나 다 쓰게 할 거야. 윤성이나 내가 쓰라 음식 확인할 거야 내가.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증명을 해야 되겠지. 우린 지금 뭘 증명하는 거야? 이거 증명할 거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지? 얘기 돼? 그 여기를 뭐로 잡아야 돼, 민지?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이거 빗별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C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바래? 좋아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증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 중요하니까 빨간색. 알았어. 중요하니까 빨간색. 내가 지금 첫 번째 증명해드린 건 Everybody say 뭐 이게 정사각형인 거 증명한 거야. 두 번째는 이게 정사각형임을 이용하여 피타고라스를 증명하는 거야. 알겠지? 자 선생님 이제 피타고라스 좀 증명해주세요. 알았어. 기다려봐. 갑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느냐. 기억만 딱 해. 머리에 딱 꽂아. 넓이로 증명하는 거야. 알았어? 넓이로 증명합니다. 어떻게 넓이로 증명하느냐. 도와줘봐. 여기 있는 큰 정사각형 있지 얘들아. 내 그림 공부 먼저 시켜줄게. 이게 요 큰 놈 얘기하는 거야. 그지? 오케이. 이것은 여기 있는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몇 개? 몇 개? 그렇죠. 네 개에다가 더하기 안에 있는 조그만 빨간색 정사각형을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큰 놈 나오지. 인정?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유치원 제대로 나왔으면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지? 자, 주먹. 자, 세게 부딪혀. 하나, 둘. 자, 빨리. 하나, 둘. 자, 한 번 더. 감겠어? 한 번 더, 한 번 더. 세게. 하나, 둘. 세게. 하나, 한 번 더. 여기. 갑니다.
잠은 깨이지. 중요한 거 하는데. 자, 갑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남자는 이렇게 안 해. 네? 남자는 이렇게 안 한다고. 남자는 주먹이 나가는 거야. 응? 이제 앞에 앉고 싶지 않지. 넌 지정석이야, 이 새끼야. 자, 갑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줄게. 심심하니까 잠겠지? 그래, 좋잖아. 선생님 잠도 깨워주고 얼마나 좋아. 이런 선생님이 어딨어.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써볼게. 자, 여기 가로 길이가 얼마야? 그림 봐. 큰 삼각형의 가로 길이가 얼마야? A 더하기 B지. A 더하기 B지.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문제 최초에 내가 얘기해줬지. 아, 선생님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이 새끼 가장 큰 거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얘는 도와줘볼래? 요 새끼 길이 넓이 구해보자 얘들아. 자, 집중. 한 번에 끝나. 최 공부 못하는 애들이 30분에 끝날 걸 3시간 하고 있는 애들이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B, A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얼마? 선생님이 B 합계. 이게 삼각형 하나의 넓이지. 요런 게 몇 개 있어? 4개 있지. 괜찮아? 1, 2, 3, 4. 오케이. 그 다음 요거 안에 거 하는 거야. 요 안에 거는 넓이가 얼마야? 요거 하나 길이가 얼마야? 요거 여기가. 요거 길이 뭐라고 했어? 내가 좀 전에. 어허, 하나에 뭐라고 그랬어? C라고 했잖아. C. 내가 여기 A, B, C라고 했잖아. 그지? C라고 하자고. 그럼 뭐야, 얘들아. C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아, C 곱하기 C 아닙니까? 됐음.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이거 못 하시는 분은 없겠죠? 괜찮지? 정리해. 왼쪽 정리해봐. 뭐 나와?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AB 더하기나 BA나 똑같은 거지? 그럼 몇 AB? 2AB가 되는 거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달라? 호진아 달라 이거? 2AB지? 몰라 이거? 더하기 얼마? B의 제곱은? 계산하자. 얼마? 2. 몇 AB? 몇 AB? 2AB 아니야? 더하기 얼마? C의 제곱이지. 됐지? 자, 이거 어떻게 돼? 넘어가면 없어지지. 뭐 남았어? A 제곱 더하기 뭐? B의 제곱은 뭐의 제곱? C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됐죠? 됐습니까? 요게 바로 증명법이야. 여기는 요 페이지 19페이지 여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알겠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 두 개. 요 빨간색 사각형이 정사각형임을 증명하는 거. 그래야만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넓이로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말, 얘기들. 되었죠? 자, 정리할 시간 2분 드릴게요. 잘 정리해놓으세요. 여기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이제 뭔지 알았잖아. 그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냐면 이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자, 가장 긴 변을, 가장 긴 변을 선생님이 C라고 했어. 가장 긴 변을 C라고 했고, 나머지 두 변을 A하고 B라고 했어.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나도 몰라.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를 봐봐, 그림을 그렸어. 선생님이 그렸더니 얘가 직각 삼각형이래. 그럼 가장 긴 변은 뭐겠어? 여기가 가장 긴 변이겠지. 그럼 얘가 C고 나머지 A, 이거 B가 되겠죠. 그럼 요런 그림에서, 요런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것은 나머지 변 제곱을 한 것은 똑같다라는 게 바로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뭐는 확실히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야. 얘가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 먼저 주고 하는 거야. 다시 정리 잘해. 직각 삼각형일 때 빗변 제곱은 나머지 제곱 제곱 더한 거랑 같다. 됐지?
근데 우리가 다시 배울 건 뭐냐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자, 뭐냐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20쪽에 있는 거죠. 자, 얘가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얘가 되기 위한 조건, 이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직각 삼각형이 될 수가 있겠니? 이런 얘기죠. 자, 봐봐. 봐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뭔지 이제 몰라. 이제 모른다고 쳐봐. 여기가 C야. 여기가 이제 A야. 여기가 B라고 쳐봐, 길이가.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 나도 몰라, 지금. 그런데, 한번 해본 거야. 뭘 해봤냐면, 야, 얘가 셋 중에 가장 길어. 그럼 얘를 한번 해봤어, 선생님이. 그랬더니, 야, C를 제곱해봐. 알았어. 그리고 A도 제곱해봐. 알았어. 그 다음에 B도 제곱해봐. 알았어. 그랬더니 말이야.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얘랑 똑같아졌어. 그랬으면 다시 거꾸로 오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만족이 되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어디가 직각이 되는 거냐면,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건 그림이 나왔으니까 직각인 거 그냥 볼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림이 없다고. 그러면 어디가 직각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정찰포 촬영. 얘가 가장 긴 변이지. 얘가 가장 긴 변, 즉 빗변이라고. 그럼 요거를 바라보는 애가 직각이야. 얘가 스몰 C지. 그럼 여기가 스몰 C라고. 그럼 얘를 바라보는 애가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그림은, 실제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직각이고, 여기가 C. 됐어? 괜찮아.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 한다. 직각 삼각형이면 빗변제곱은 나머지 변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아. 다시 거꾸로 하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가장 긴 제곱이 나머지 제곱 합한 거랑 같대.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 물어보면 뭐야? 그렇지. 직각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다. 거꾸로 가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좀 외워야 될 수가 있어. 자, 다시 보자.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이걸 주워놓을까? 갑니다. 자, 피타고라스. 얘 수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그래. 숫자가 몇 개 들어가냐면 3개 들어가거든, 얘들아. 이게 삼형제야. 잘 봐봐. 자, 도와줘. 3, 4. 머릿속으로 계산해. 5라는 숫자가 있어. 3, 4, 5야. 자, 아연아, 가장 긴 숫자가 뭐니? 5죠?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25. 제곱하면? 그렇지. 그럼 이거 제곱하고 제곱했더니 더했더니 얘가 돼, 안 돼? 되죠? 9 더하기 16은 25죠?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가 5야? 당연히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가장 긴 변이 빗변 되니까 얘가 바라보는 얘가 직각 되는 거야. 얘기 돼? 자, 그럼 요 숫자 3, 4, 5가 나오면 직각 삼각형.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야. 야, 이런 숫자들을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그래. 자, 한번 해볼게. 짧은에 6이야, 8이야, 10이야. 자, 이거 제곱하면 36, 제곱하면 64, 더하면 100이야. 더하면 100이 나와. 됐음? 자, 그러면 얼마? 요 6, 8, 10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피타고라스의 수가 되는 거라고. 딱 나오고, 딱 나오고, 딱 나왔을 때 여기가 얼마? 6, 여기가 얼마? 8, 여기가 10이면 10이 바라보는 얘가 직각이 되는 거야. 하나 더. 자, 외운다. 자, 5, 12, 13이야. 5, 12, 13. 그럼 5 제곱, 12 제곱, 13 제곱. 자, 25에다가 144를 넣으면 169 나옵니다. 5, 12, 13. 되죠? 이거 더한 것은 얘랑 같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죠. 괜찮아.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자동으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자, 몇 개 더 있는데 최소한 세 개는 외운다. 자, everybody say. 자, 뭐뭐뭐. 다시 뭐뭐뭐. 다음 두 번째 뭐뭐뭐.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좀 볼 건데, 삼각형의 모양.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삼각형의 모양에 따른 분류가 있어. 삼각형 모양. 모양, 모양이라더라. 모양에 따른 분류. 이렇게 분류해봐 그랬어. 모양이야, 모양. 삼각형의 모양에 따른 분류를 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자, 봐봐. 첫 번째, 우리는, 야, 모양이 얘들아, 그, 각이야, 각. 각에 의하여 결정될 때. 각의 결정이 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몇 신들이 이렇게 졸려하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몇 신데 졸려하지? 어? 이 생각 없는 놈들아? 어? 너희들이 뭔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잠이 오디? 그럼 지금 잠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너희들이 언제 SNS 볼 때 잠이 오디? 게임할 때 잠이 왔어? 아니잖아. 눈동자 총명하게 해. 자, 1번, 2번, 3번이야. 자, 그러면 딱 봤더니 이 새끼는 이름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세 개의 내각이 전부 다 뭐야? 다시 이거 여기도 다시 해야 되나? 초등학교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큰일 났구만, 그지? 어떤 각을 볼게. 어떤 각이 0도보다는 크고 어떤 각이 90도보다 작아. 조수아, 이거 뭐라 그래? 민지 뭐라 그래? 예각이라고 하죠? 지금 잠이 올 짬밥이 아니잖아. 지금 이것도 못하면 이씨. 90도야. 90도 뭐라고 하죠? 직각이라고 하죠? 자, 90도보다 커. 즉 90도보다 크고 어떤 각이, 그지? 180도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 각을 뭐라 그래? 어? 분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각 중에서 모든 세 개의 각이 전부 다 뭐야? 예각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예각 삼각형이야. 됐음? 자, 두 번째, 얘는 이 각 세 개 중에서 한 놈이 직각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 직각 직각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세 놈 중에서 한 놈이 전부 다 분각일 순 없잖아, 그지? 이 셋 중에 한 놈이, 요 한 놈이 뭐이다? 분각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분각 삼각형이 되는 거라고. 괜찮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예각 삼각형의 변행 길이가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한 놈 가장 긴 변을 내가 A라고 볼게.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볼게요. 여기가 가장 긴 변 내가 A라고 봤어. 했어? 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뭐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A가 되겠죠. 여기가 B가 되고 C라고 해보자. 이 둔각 삼각형에서도 가장 긴 변은 A라고 했고 여기가 B고 C라고 했죠. 얘기쌤. 자, 해보자. 그러면 해보자. 여기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예각 삼각형은요, 가장 긴 거를 제곱했죠. 그 나머지를 다 제곱하세요. 다 제곱하세요. 그럼 나머지 얘가 가장 긴 거 제곱시킨 거야. 그럼 얘를 더했지? 그럼 얘랑 같으면 뭐였어? 직각 삼각형이었지, 그치? 근데 얘는 직각이 아니잖아. 예각 삼각형이라고. 얘가 더 큽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제곱 더한 게 얘가 더 크면 둘이 합치면 얘를 이겨버려, 그지? 이럴 땐 예각 삼각형이야. 됐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다시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하고 C를 제곱했을 때 요놈 더한 게 얘랑 같다는 건 좀 전에 배운 거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지요. 자, 세 번째, 요놈은 여기 가장 긴 변 맞잖아. 그럼 가장 긴 변을 내가 A를 제곱을 했고 B를 제곱했고 얘를 C를 제곱했어. 얘 둘이 힘을 합쳐서 얘를 이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얘가 너무 뚱뚱하고 키가 커서 얘를 못 이겨. 얘가 여전히 짱이야. 이러면 얘는 둔각삼각형이야. 네, 알겠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야. 삼각형의 모양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길이를 제곱시켜서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필수 문제 3번이 있잖아요. 자, 가보자. 연필 드시고 20번입니다. 숫자로 가볼게. 거기 여러분들 3, 필수의 이제 3번인데 얘가 3하고 얘들아 얼마야? 5구 얼마야? 6이지. 해봐. 여기 뭐 해보셔야 돼, 제일 먼저? 뭐, 제곱? 제곱 해보지, 그치? 그럼 제곱 못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이건 9구, 25고 36이야. 야, 25에다가 9도 하면 얼마니? 34지? 맞죠? 여전히 누가 커? 얘가 크지? 그럼 얘는 답이 뭐야? 뭐야, 무슨 삼각형? 그렇죠, 둔각 삼각형이죠. 얘네들이 힘을 합쳐 더해도 얘보다 작잖아, 맞지? 얘기 됨? 됐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3번 같아요. 5, 7, 10. 5, 7, 10을 해볼게. 이게 뭔지 궁금하다고. 그럼 제곱 해봐. 제곱 해봐. 얼마나 쉬워? 그럼 얘를 더해봤어. 얘가 가장 긴 변이니까 더해봤을 때 어때요? 얘가 25고 얼마야? 얘가 49잖아. 여전히 100보다 어때? 100보다 어때? 작죠? 그 얘가 뭐야? 이쪽으로 큰 거지? 괜찮아? 얘는 뭐야? 마찬가지로 둔각 삼각형이야?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앞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18쪽 볼게요. 18쪽에 1-2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1-2번. 자, 1-2번을 좀 보자. 봤더니 여기에 무슨 도형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얘들아? 사다리 꼴이 나왔지, 그치? 여기가 뭐야? 직각. 이거 뭐야? 직각. 여기가 뭐야? 원래 여기 선이 없어. 원래 선이 없어도 돼. 없게 나오는 게 더 많단 말이야. 없게 나오는 게 더 많아. 여기가 8. 여기 얼마? 여기 16. 여기 얼마? 10. 여기 얼마? X야. 괜찮지? 자, 봐봐. 어려운 거 아니라고. 자, 얘가 없다고 쳐보자고.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주먹.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10이지? 여기가 지금 똑같이 직각이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얘는 뭐야? 평행이죠. 그 여기서 수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 빨간 선이 원래 문제 없어도 문제가 가능한 거니까 이걸 내가 걷다고 쳐보자고. 그 여기가 직각이지. 그 여기가 얼마야? 여기도 10이라고. 괜찮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10이니까 당연히 바보 아니지. 여기가 얼마야? 6이라고. 맞지? 여기가 16이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겠어? 여러분들 8이겠죠? 여기랑 얘랑 똑같지 않니? 그지? 그럼 야, 이거 무슨 도형이야? 여기 뭐야? 여기 직각이지. 그 여기는 요 파란색이 무슨 도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죠? 아까 외웠죠? 피타고라스에서 두 번째 6, 8. 아이씨, 내가 좀 부단해였냐? 3, 4, 5 6, 8, 10 6 나왔고 8 나왔어. 얘는 얼마란 얘기야? 10이란 얘기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구하려고 외우자는 얘기였던 거야. 무슨 내가 지금 부단해 지금 6, 8, 10 내가 몰라 지금.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갑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2-1번 가볼게요. 2-1번.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또 아주 큰 정사각형이 나왔어요. 자, 나와있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끊겼어? 이렇게 끊겼지. 맞나? 그래서 거여. 자, 뭐 이렇게 걷다고 쳐. 이렇게 걷어. 됐지? 그 우리 여기 네 개의 직각 삼각형이 뭐를 이뤘죠? 너희들이 대가리가 존나 안 좋나 확인해 보자고. 이거 무슨 합동이었어? 어? 이런 데니까 오늘 했는데도 뭐야? 무슨 합동이라고? SAS 합동. SAS 합동이야, 맞지? 맞아.
자, 그러면 요 네 개에다가 요거 더한 게 전체 넓이랑 같다고 하고 분명히 증명까지 다 해드렸고 나는 다음 시간에 분명히 테스트 본다고 그랬어. 자, 봐 여기 여기가 뭐 상관없어. 여기 뭐 12 해볼게. 긴 거를 다 여기 12 여기 얼마 여기가 12 여기 뭐 10 맞나? 하나 하고 아 여기가 10인가? 여기가 12 맞죠? 여기가 얼마? 여기가 12 맞죠? 그죠? 여기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치? 뭐 일단 뭐 쳐? 자 좋아요. 자 문제가 뭐야? 어디 구하는 거야? 어디 구하는 거야? EFG. 그럼 얘들아 여기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 여기가 궁금해요 선생님. 알았어. 그럼 도와줘봐. 문제에서 하나 힌트 하나 나온 게 있지? 못 찾지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읽어줘야 찾는 거지? 뭔가 힌트가 하나 나왔지? 못 찾는 거야 지금? 읽어줘야 돼? 넓이 얼마나 그랬어? 어디 넓이가 169야? EFGH가 바깥에 거야? 안에 거야? 안에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우리 무슨 도형인지 알고 있어?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X를 두 번 곱한 X의 제곱이 169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그럼 이제 정말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X가 뭐를 제곱해야 169가 되는지를 한참을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X는 13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치가 좀 중요하겠지. 그래서 제곱수는 외워주는 게 좋아. 어디부터? 당연히 10의 제곱을 모르는 찐따는 없겠지. 100이야? 맞아? 11부터 쭉 써보는 거야. 그리고 외우는 거야. 자주 출제가 될 거니까 이제부터. 알겠나?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냐고. 우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철저한 산수니까 수학이 아니니까 외워둬 버리는 거야.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지. 이런 거 시간 걸리게 하지 마시자고. 자, 해보자. 11의 제곱. 뭐였죠? 121이죠. 한 번만 도와주면 돼. 자, 12의 제곱 얼마죠? 144겠죠. 자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자, 13의 제곱이 얼마죠? 169죠. 외워둬야 바로 나온다. 알겠음? 자, 내 14의 제곱이 얼마야? 196이죠. 됐어요? 자, 15의 제곱이 얼마야? 225지. 맞지? 자, 16의 제곱이 얼마야? 256이야. 자, 왜였을까? 17의 제곱이 얼마야? 289예요. 자, 그러면 EF의 길인 여기가 13인 거 우리가 당연히 지금 구해줬고. 자, 두 번째 볼게. 2B 가보자. 2B가 어디니? 여기 길이 구하는 거네? 여기 Y를 구하라고 그랬어. 괜찮아? 그럼 봐봐 얘들아. 오늘 배운 요 도형의 이름이 뭐야? 요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다시 외워봐. 피타고라스의 수 삼형제. 첫 번째 뭐뭐뭐 3, 4, 5. 두 번째 뭐뭐뭐 6, 8, 10. 그 다음 뭐뭐뭐 50, 23. 선생님 요거 13 찾았어요. 요거 빗변 13이야. 한 놈이 12야. 그럼 나머지 당연히 얼마야? 5라고.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여기 길이는 5. 자, 마무리 아직 안 끝났죠? 정사각형 어디의 길이야? 요 바깥쪽 요 큰 놈의 둘레 길이지. 그치? 그 둘레 길이니까 같은 똑같은 길이가 몇 개씩이니? 4개씩 있죠? 그 요거 더하고 요거 얼마예요? 17이죠? 그러면 17이 몇 개 있으므로? 4개 있으므로 얼마? 68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자, 피타고라스의 증명 두 번째 소개하는 거야. 아까 내가 증명 첫 번째 거 소개해줬죠? 큰 정사각형 속에 직각삼각형 4개 박아놓고 가운데 정사각형 하나 나오는 거 됐지? 자, 증명 두 번째 시간. 자, 갑니다. 자, 볼게요. 고기는 고대로 선생님이 증명할 거야. 자, 볼게. 이거 한번 이런 식으로 직각이 있다고. 아, 잠깐만. 선생님 봐. 선생님 봐. 내 그림으로 이렇게 내 그림으로 이렇게. 자, 봐. 이거 좀 어려워. 잘 봐. 좀 어렵다고. 잘 보세요.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그지? 지금도 졸면 뒤지고 먹는다. 또 맞춰봐. 이것만 딱 끝나고 쓸 거니까.
집중해. 자, 여기가 C고 얘기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쳐보자. 길이가 여기 여기 꼭지점을 A, B, C라고 줘볼게. 됐지? 자, 봐 이제 봐 보기만 해. 봐.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가 같다는 얘기지. 자, 다시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럼 뭐야? 얘 모두 같다는 얘기야? 난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 다시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또 하나 그릴 거야. 여기도 그리지. 됐어요? 그러면 큰 놈, 둘째, 막내 세 개의 정사각형이 생겼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이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이렇게 거봤어. 요 녹색 삼각형 잘 봐봐.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요거는 직각 삼각형 아니지. 맞지? 아니야. 근데 잘 봐. 요 녹색과 빨간색은 넓이가 같니, 안 같니? 봐봐. 얘들아, 봐봐. 얘가 두 개가 L과 M이 평행해. 평행하다고. 평행해? 딴 생각 하는 거 아니지? 딴 생각 하는 거 아니지? 오늘 이거 모르면 난 죽는다, 진짜. 둘 다, 전부 다. 똑바로 찾아봐라. 집중해. 뭘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여기만 봐. 그러면, 얘가 평행하다고. 그 여기 딱 끊었어. 그럼 내가 요렇게 한 넓이와, 이렇게 한 넓이와, 이렇게 한 넓이는 모두 같지. 왜? 밑변 길이가 어떠므로? 같고. 전부 다 뭐야, 민지. 뭐가 같아? 높이가 다 똑같지. 민지 맞아?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높이가 같아? 그 넓이 다 같습니다. 됐음? 자, 들어와봐. 얘가 밑변, 요거. 이게 두 번째 평행한 변. 됐어? 그럼 여기 밑변 똑같지? 그럼 높이 어때? 녹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녹색과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같은 거야. 얘기 됐음? 좋아. 다시 봐. 다시 봐. 잘 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선 하나 걷어. 그러면 여기는 요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은 뭐일까요? 잘 봐봐.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뭐일까요? 어? 합동이에요. 합동일 것 같아. 근데 수학에서 일 것 같은 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합동인 걸 정확하게 잡아내자고. 됐어? 이거 시험에 나왔다니까?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왜들 그러시는 거야? 나왔다고. 지금 방금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 못했으면 한 달 뒤에는 영원히 모를 거라고. 지금 돌의 색이란 말이야. 잘 봐.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은 왜 합동인가요?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해줄게. 일단 봐봐. 여기 길이가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랑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거 길이랑 어때? 같지? 한 변 길이 같아? 두 번째, 여기 길이랑 빨간색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랑 파란색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랑 같지? 그럼 두 변 길이 같아? 잘 봐. 여기를 말이야, 선생님이 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에서 여기 각은 얼마야? 여기 각. 어려운 미소야? 이거 얼마가 돼? 무겁잖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야? 90 더하기 점이지. 맞아? 90 더하기 점이야. 그럼 다시 요쪽 파란색 삼각형에서 여기 각은 얼마야?
당연히 여기도 90도니까 또 얼마야? 90 더하기 점이지. 그러면 지금 봐봐. 자, 꽃받침, 꽃받침 요거랑 여기 여기 끼인가 90도 하기 점 여기 돼? 오씨 이렇게 되나? 자 뭐야 뭐야 끼인가 두 변 길이 끼인가 두 변 길이 끼인가 같아 안 같아? 같지? SAS 합동이야 알았어? 됐어? 다시 봐.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해 안 갔다. 내가 좀 속상했지? 다시 봐. 요 파란색에서 다시 요거 또 이용할 거야. 봐, 봐, 봐. 강의 다 찍어놨잖아. 지금 또 봐. 또 봐. 노력을 해. 노력을 하라고. 내가 심심해서 찍는 것 같아? 노력을 하라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요거랑 요 파란색이랑 넓이 어떻게? 요 파란색 삼각형이랑 노란색이랑 넓이 같을까 안 같을까? 안 같아요? 아휴 요거 두 개 평행이죠? 요거 길이 똑같죠? 밑변 요거 똑같죠? 그럼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랑 같겠죠? 얘기 되니? 그럼 봐. 처음부터 가볼게. 요거 1번 요거가 2번 요거가 3번 요거가 4번 자 봐 따라와. 1번과 2번은 뭐야? 아유 1번과 2번은 뭐야? 내가 두 개만 표시하면 뭐라 그랬어? 넓이가 같은 거라 그랬지. 2번과 3번은 뭐야? 합동이지. 3번과 4번은 뭐가 같아? 넓이가 같은 거지. 그럼 뭐 결국엔 1번과 4번은 넓이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넓이가 같은 거지 얘들아. 도와줘봐. 맞니? 그럼 봐봐. 다시 1번이 요거 넓이지. 1번이 요거 넓이야. 그럼 여기는 요 정사각형은 요거 두 개 있는 거지. 그럼 다시 봐. 여기는 노란색 삼각형은 이걸 두 배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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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한 게 요거니까. 야 좀 힘들다 진짜. 와 진짜 다가니까 좀 힘들다. 요거 두 개가 이거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넓이 같다며. 그럼 이거 두 개는 이거지. 그럼 이거 넓이의 두 배가 이거지.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겠어? 이 정사각형 두째 형님하고 밑에 있는 요 직사각형은 넓이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여기 됐어? 됐냐고? 그러면 아 이제 선생님 고생하셨네요. 그거였군요. 여기 있는 요 놈과 요 놈의 넓이가 같군요. 그래 그렇다. 그 선생님 오른쪽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넓이는 어디랑 똑같을까? 똑같은 중간과정 똑같아. 왼쪽이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겠지. 얘기 됐어? 그러면 이쪽의 넓이는 어디랑 같을까? 여기 있는 이쪽 동네와 넓이가 같겠지. 내 말 이해 됐어? 그럼 가보자. 자 보자. 요거 넓이가 얼마야? 여기 길이 얼마였지? 이게 C였지? 이게 C니까 C 아닌가? 뭐, 내가 뭘 잡았니 이거? B를 잡았구나. 여기 B? 그게 얼마야 이거? B의 제곱이지. B 곱하기 B니까 맞아? 여기 내가 A를 잡았어. 한 명길이 A를 잡았어? 그럼 A 곱하기 A니까 얼마야? A제곱이지. 이게 돼? 그럼 요거 넓이 얼마야? 어? B의 제곱이지. 고마워. 이렇게 한 명이라도 대답을 해주면 내가 덜 힘들어. 이거 무슨 제곱? 아유, A의 제곱이지. 그럼 이거 넓이는 얼마야? 이게 한 명길이 C였지? 그지? 그럼 이제 나왔네? C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뭐? A 제곱과 같다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증명을 해낸 거야. 선생님아 이해 가졌어?
체크할 거 요것도 다 쓰셔야 돼요. 체크할 거 요거는 뭐가 같단 뜻? 넓이. 요거 뭐가 같단 뜻? 넓이. 요건 뭐라는 뜻? 합동 조건 뭐였어? 아까 불러봐. S A S 합동이었어. 괜찮지? 오케이, 정리하세요. 나중에 알아보기 잘 정리하세요.